저는 잠은 한 12시쯤에 자고 아침에 6시 반쯤에 기상을 하거든요. 네. 항상 그렇게 하는데 잠꼬대를 좀 많이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게 뭐 무슨 원인이 있는 건지 좀 알고 싶어요. 네. 우리가 이제 수면 시간을 이렇게 우리가 잠자는 시간을 두 개로 구분을 하는데 REM 수면이 있고 non-REM 수면이 있습니다. 근데 꿈을 꾸고 하는 거는 REM 수면 때 보통 일어나요. 근데 꿈을 꾼다는 거는 보통 잠이 옅은 잠일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REM 수면은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깊은 잠이 아닌 옅은 잠을 표현하는 네. 겁니다. 그래서 꿈을 많이 꾼다는 거는 수면의 질에 있어서 약간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잠꼬대는 이제 낮에 못했던 말을 하늘 푸시는 건 아닌가요? 네. 잠꼬대 왜냐하면 네. 수면은 네. 재조정, 내 몸을 네. 리세팅, 재조정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네. 아주 심한 잠꼬대가 아닌 적당한 잠꼬대는 네. 괜찮습니다. 예.